그 베테랑 찍을 때 별빛 들었는데 그렇게 쫄았대. 어, 진짜요? 네. 유승환 감독님이 베테랑이라는 걸 또 하시게 되면서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. 딱 맞는 역할이 있었나 보구나. 그 원래 마동석 선배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인데 도성 형님이 못 하셔가지고 그 역할을 너한테 주고 싶다. 라고 해서 준비를 했죠. 준비를 해가지고 전체 리딩을 하러 갔는데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. 대본에서 눈을 못 이렇게 못 보겠는 거예요. 제 앞에 제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서 와 저분 연기 정말 잘하신다는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다 계시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리딩 끝나고 나니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. 내가 뭐 했지? 멍? 얼빠져 있었구나. 네. 와 이거 멍 되는 나머지. 그러면서 막상 진짜로 또 촬영 들어가니까 더 그런 게 오더라고요. 저한테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도 좀 심했었고 물론 이제 무명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한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. 그래서 대사도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대사였는데 그걸 못해서 잘린 적도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잘려서 황정민 선배님이 대신 해주시고. 그러면 그 뺏긴 대사가 뭐예요? 형님만 연장 챙겨온 거요? 네, 이 대사예요. 네. 그게 안 됐다고? 그게 안 된,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. 그 짧은 대사가요? 네. 우와. 그렇게 하고. 그러니까. 형님만 장비 챙기셨어? 송민 선배님 저 툭 했는데 한 번에 오케이 하더라고요. 아, 이게 또 카메라 아. 주로. 아니 뭐 형님 아마 챙겨오셨어?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오케이 그러더라고요. 그때 또 막 뒤에서 울고. 윤주가 어떻게 보면 장윤주 씨가 첫 영화 그 첫 연기. 그죠 모델 하시다가 이제. 첫 연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떨려야 될 사람인데. 네. 이 친구가 더 자연스럽고 막 놀더라고요. 그러면서 윤주가 막 오히려 저 다독여주고 막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거 뭔가 싶은 거예요. 내가 왜 얘한테 기도를 받고 있어야 되고 한예종 한 번에 빵 붙고 막 그냥 뭐 예술제 그 상 받고 막 이랬는데 모델 하시다가 첫 영화 이제 하신 분이 이제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막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. 네.